죽음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삶의 의미. 다섯 개의 초대장.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산수유가 이렇게 화창하게 피었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봄은 오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죽음을 항상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나에게 죽음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이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한 번은 맞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삶과 하나의 패키지처럼 엮여 있다면,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써 삶을 더욱 충만하고 따스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게 된 책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바로 다섯 개의 초대장, 죽음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삶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라. 세상 무엇이든 널리 환영하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말라. 오롯이 온전한 자아로 경험에 부딪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휴식의 자리를 찾으라. 알지 못함, 초심자의 그 열린 마음을 기르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프랭크 오스타세스키는 호스피스로 일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을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바그다드의 한 상인이 하인을 시장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잠시 후에 하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와 군중들 속에서 어떤 여자와 부딪혔는데 그녀가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다. 하인은 그 죽음이 자신을 바라보며 위협을 가하는 몸짓을 했다며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바그다드를 떠나 사마라로 도망갔다. 다음날 상인은 직접 시장에 가서 죽음을 만나 왜 어제 하인을 위협했는지 묻는다. 그러자 죽음이 대답했다. 그건 위협하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표현한 거예요. 신은 오늘 밤 사마라에서 그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그다다에서 그를 만나 깜짝 놀랐던 거죠. 이렇듯 죽음은 도망친다 해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삶을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원한이라는 뜨거운 석탄은 나 스스로를 해치게 될 뿐이라는 사실. 저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호스피스 병동이다 보니까 치매 환자의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망각과 알지 못함이 삶의 끝에서 만나는 다섯 번째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듯 언젠가 마주할 죽음을 생각하며 온전하고 충만한 삶에 감사하는 자세. 다섯 개의 초대장에서 만나보세요.